붓기, 부종. 크게 뭐 질환하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. 네. 오늘 살짝 부은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내 몸이 왜 지금 부종이 있는지 좀 붓기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집에 손전등 있으시면 네. 이 손전등 하나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. 네. 손전등으로요? 부기를? 어떻게 해요? 손전등으로 내가 여기가 부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예를 들면 팔 안쪽 이런 네. 것도 잘 생겨요. 이렇게 대보세요. 살짝 눌러서 대본 다음에 키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혹시 보이시나요? 주변으로 약간 붉게 이렇게 림이 생기는 거 보이세요? 네네네. 불빛 새어 나오죠. 그렇죠. 지금 저도 약간 새어 나오죠. 네. 이게 넓게 새어 나올수록 부종이 심하신 거예요. 아니 근데 정성은 씨도 의외로 많이 이게 좀 퍼져 있는데요. 어디 박현민 씨? 저는 아주 딱 모여 있어요. 제가 죄송합니다. 이렇게 박현민 안 씨는 퍼져요. 턱을 한 번에 퍼졌어요. 죄송합니다. 아니 왜 여기를 그러세요? 아 죄송해요. 왜 얼굴에 아 여기 많이 퍼졌어요? 예, 많이 퍼지네요. 예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많이 퍼졌어요? 사실은 정상적인 피하 조직 같은 경우는 조직이 성기지가 않고 알차게 뭉쳐 있어요. 그러니까 빛도 잘 투과를 못하죠. 그런데 여기에 부종이 생기게 되면 물이 들어가면서 조직을 성기게 띄워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조직보다 훨씬 더 빛 번짐이 많이 보일 수가 있어서요. 이제 이게 뭐 정확한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다른 조직들이랑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여기에 부종이 좀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좀 부종이 생겨도 약간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나면 없어지지 맞아. 않나요? 좀 가라앉거나? 오후 되면 좀 괜찮아지고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병적인 부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종은 보통은 싱겁게 다시 좀 시기를 조절을 한다든지 가벼운 유산소 운동 같은 걸 하면 대부분 하루 이내로 없어지게 돼요. 그런데 이 부종 상태가 정말 일주일을 지나서 한 달 가까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부종이 아니고 병적인 부종이구나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되거든요.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빛 번짐 테스트예요. 정상 조직에 비해서 림프 부종이 심하면 저 정도로 비쳐 보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술 같은 걸 하면서 림프관이 아예 막히신 분들은 림프 부종이 상당히 심해요. 양쪽 둘레 차이가 팔둘레 차이도 2배 이상 나고 하거든요. 그런 경우에 빛 번짐이 저 정도까지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. 의사들이 부종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. 네. 이게 손전등이 아니라 손가락을 이용하는데요. 손가락으로 그 부종 부위를 꽉 눌러봅니다. 눌러. 그래서 이제 심하지 않은 부종 같은 경우에는 떼고 나서 이제 수초 내에 바로 제자리로 돌아와요. 아~ 그런데 이제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이거를 눌렀다가 놔도 5초 이상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. 한번 해보세요.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?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.